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다녀보았습니다. 저들의 가난과 후진적 사회상을 보고 가슴이 무척 쓰리고 아팠습니다. 저들 개인이나 국가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득하게 멀어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들에게 일시적 생필품의 원조로 잘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줘야만 됩니다. 그 신분의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닌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미국같이 다인종 사회에서 소수민족의 생활 향상은 교육을 통하여 신분을 향상시켜 줘야만 합니다. 유대민족은 나라를 잃고 온 세계에 흩어져 2000년 동안 난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라 없는 민족의 서러움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세계 금융계, 교육계, 과학계를 주름잡는 상층 신분을 갖고 사는 이유는 훌륭한 자녀 교육 득택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승리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신분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분을 모르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시험의 바람과 창수가 부딪히면 그냥 쓰러지고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굳건한 믿음은 확실한 신앙 신분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첫째로 인간의 신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아담의 처음 신분은 그 후손들인 오늘날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고상한 신분입니다. 지상 만물의 지배자여 다스리는 왕으로 지음을 받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죽지 않은 삶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든다고 했으니 사람의 신분은 모든 동식물보다 높고 천사보다 높고 아주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지배자로서의 신분을 갖고 죽지 않은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이후로 두 번째 신분은 완전히 처참한 신분입니다. 영적인 사망을 당한 신분입니다. 이제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 형벌받은 신분이요, 종의 신분입니다. 땅의 저주 속에 살고 병들고 죽고 죄와 마귀의 종이 된 처참한 신분입니다. 그 고귀한 신분에서 완전히 타락해서 처참하게 버림받은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락한 처참한 신분 때문에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당하고 세상과 마귀의 노예가 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고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분이 비천하면 생활도 비천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의 고상한 신분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끔 지음받았습니다. 신분이 고상한 즉 낙원에 살게 되었는데 신분이 타락하고 비극적인 신분이 되자 종의 신분으로 타락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삶의 환경은 신분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분이 고상하면 환경도 고상한 곳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비천하면 생활 환경도 비천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로 비천한 신분 가운데서 죄와 슬픔, 저주와 고통, 죽음의 고난 가운데 허덕이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출할 수 있는 길은 교육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원조도 아니고
신분상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신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사람의 신분으로 인간 세계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신분으로 오셔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인간의 신분으로 오셔서 종된 인간을 구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 없으시면서 죄인이 되어 오셨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신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미라. 죄가 없는데도 죄 있는 인간의 육신, 인간의 신분으로 보내셔서 인간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여 죄의 허리를 꺾어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랬습니다. 죄악의 처참한 노예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병이 없으면서도 병든 인간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병을 전혀 알 수도 없고 병들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런데 병드는 인간의 신분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과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더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몹시 병들었습니다.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형언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병든 신분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지 않으셨으나 저주받은 인간의 신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근본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주받은 인간의 신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풍친 노석을 하시면서 온갖 인간의 고통을 다 당하고 인간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죽을 수 없으신데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몸을 쓰고 인간의 신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죽음과 싸워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서 못 박였으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못 박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둘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신분이 되어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분을 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제는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신분으로 끌어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분상 변화를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한 자손의 신분을 가졌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으면 무덤에 연합해서 함께 들어가고 부활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했으므로 이제는 부활의 신분에 우리는 동참하게 된 것을 알아야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고 영광된 신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이상도 죄악과 저주의 더러운 신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의로운 신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장엄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신분상의 거대한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입니다.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의로운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세상과 마귀에 잡혀서 더럽고 추하고 비참하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신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7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고 거룩함을 받아 새로운 신분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게 주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치료받고 병에서 해방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그래요. 우리 신분은 병에서 치료받고 건강을 얻어야 될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옛날 신분은 질병의 노예요, 질병의 도역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의 신분에서 매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토끼의 신분에서 사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병에 쫓기던 우리가 병을 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에 짓밟히던 우리가 병을 짓밟을 수 있는 신분상의 변화가 다가오게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나음을 얻은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의 복을 받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저주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 그런 신분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나는 김장한 목사님이 세계 침례교 연맹 총회장이 되셔서 5년여 동안 총회장으로 일하시다가 그것을 마쳤으므로 기념 축하연을 제가 열어드렸는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김장한 목사님이 원래는 시골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하우스보이로 일했습니다. 미군 천막에 가서 심부름하는 하우스보이로 있다가 미 상사의 총애를 받아 양아들이 돼가지고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부인하고 결혼해서 한국에 돌아올 때 당당한 선교사로 나오게 됐습니다. 하우스보이의 신분에서 선교사의 신분으로 나오게 되었으니 사람 팔자 정말 달라졌죠. 그래서 그 후에 세계 침례교 연맹 총장이 되었습니다. 세계 침례교 성도들은 1억이 넘습니다. 얼마나 신분상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이처럼 신분상 변화가 왔다는 것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옛날 김장한 목사 하우스보이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신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신분상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받고 가난하고 가시와 은극히에 찔리고 뒹굴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던 인생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의 신분을 받았으니 그 신분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육체 속에 살다가 육체를 떠날 날이 언제고 우리에겐 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든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우리들은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냐,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그 고통과 괴로움이 거기에 달아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어 나사로를 시켜서 찬물 한 방울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간구를 하는 처참한 지경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갈급하고 괴롭기에 물 한 방울입니다. 그것도 물 한 바퀴에서도 아닌 것입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적셔서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입니다. 그런 곳에 떨어져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신분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지옥의 노예에서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귀동자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6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이렇게 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우리는 이제 달라진 신분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진 신분을 따라 살아야지 예수를 믿고 법적으로 신분이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아담의 자손 마귀의 노예된 신분 그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그 신분이 법적으로 달라진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신분을 따라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사니 새로운 신분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이 어떤 것을 모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불확실해서 정체불명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체가 누군지 모르니 정체불명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마귀의 발길에 차이면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체불명한 사람이 아닌 정체가 확실하고 신분이 분명하여 새로운 달라진 신분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새로 달라진 신분을 따라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 모든 운명이 달라지는데 내 신분이 달라졌은즉 달라진 신분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때꾸물이 쫄쫄 흐르는 옷을 입고 가난한 집에 처녀로서 물동이이고 왔다 갔다 하는 처녀가 서울에 대갓집에 시집을 와서 비단 옷 입고 호의호식하게 되었으면 신분이 달라졌으니 생각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생각이 아직도 시골에 때꾸물이 흐르는 옷을 입고 물동이이고 오줌동이이고 배추밭에 가서 오줌 주던 그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졌으니 생각이 달라져야죠.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으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바꾸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때 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침례교 목사였던 로버트 로우치는 남북전쟁이 터지자 전사한 사람들의 장례식을 위해 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체 더미 속에서 수많은 부사형들이 안 죽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우 목사는 장례식보다 일단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려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부상자들을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이 일에 집중했던지 나중에는 그 자신도 탈진해서 시체 독이성에 신음하며 쓰러져서 일어날 기력을 다 잃고 이제는 죽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로우리 목사야, 내가 살아있다. 나는 어두움을 이기고 살아났다. 지금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내 속에 살아있다. 그러자 로우리 목사의 생각이 번쩍하고 달라졌습니다.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 내가 죽은 시체 더미 속에 함께 쓰러져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자 생각이 달라지자 그는 그곳에서 불뜩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자 죽어가던 로우리 목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는 그 감격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150장 무덤에 머물러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고 나와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겠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날 부르는 이 노래를 바로 로우리 목사가 시체 때문에 속에서 자기도 기진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내가 살아있다, 부활한 내가 너희 속에 있으니 생각을 바꾸고 일어나라.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다시 새 힘을 얻고 환자들을 돌볼 수 있었고 그 다음 이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또 여러분 속에서 나는 살아있다, 너희 안에 살아있다, 생각을 바꾸어 먹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먹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체 가운데서 누운 여러분에게도 오셔서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와 같이 한다고 말씀하시니 생각을 바꾸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꿈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화상을 바꾸어야 돼요. 자기는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버림받고 처절한 사람이라는 자기의 부정적인 자화상을 싹 찢어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찍은 새로운 사진을 가슴 속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자화상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십시오.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십시오. 복받은 자화상을 가지십시오. 천국 귀동자가 된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새로운 자화상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보세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받은 자화상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르트는 37세까지 캐비넷 제조공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37살까지 공장에서 하급 직원으로 일하니까 마음의 열등의식이 꽉 들어차고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패배한 인생이다. 나이 37살 될 때까지 직공으로서 이렇게 처참한 생활을 하다니 버림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망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그는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마침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거듭나야 된다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에드워드 모트는 마음에 나도 거듭나야 하겠다 강렬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소서, 이 처참한 인생을 벗어나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날 이후 에드워드 모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자 자화상이 달라졌습니다.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쳐나서 긍정적인 자화상이 들어왔습니다.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다, 나도 승리할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화상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점점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졌고 고객도 많아지고 수입이 늘어나자 나중에는 그가 일하던 목공소가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재주공이 예수님을 만나 자화상이 달라지자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넘쳐나고 그 목공소는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찬송가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539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자화상이 새로워져 하나님 자녀로서 꿈과 믿음을 가지고 새 소망 중에 살아가다가 축복을 받아 이런 찬송가까지 적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일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변화되었다는 간증이 이 찬송을 적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와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이어받은 신분이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로 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늘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못 살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화가 당할 것이다, 낭패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못 될 것을 자꾸 믿고 있습니다. 잘 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안 될 것을 믿고 자꾸 안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긍정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운명과 황금을 바꿉니다. 내 환경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캄캄할 때 빛이 있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폭풍우가 일어날 때 평안한 날이 올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병들었을 때 건강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성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 성회는 실바소 목사님이 준비한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서 하는 간증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고 오늘날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실바소 목사님은 은행원이었는데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마비되는 멀티플 실로시스라고 해서 온 전신이 마비되는 병인 것입니다. 점점 얼굴이 마비되더니 나중에는 목으로 내려와서 음식을 씹어서 삼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폐까지 내려오면 횡경막이 마비되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자동차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까지 가서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상처 입은 것은 마귀가 너를 죽이려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일신에서 적군의 총탄에 맞아 부상당하듯이 너는 지금 마귀에게 부상을 당했다. 마귀는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쫓겨나갈 것이다. 지금 나의 천사들과 마귀가 너를 두고 공중에서 싸우고 있다. 마치 다니엘 21일 동안 기도할 때 공중에 있는 천사들이 마귀를 이기고 내려온 것처럼 지금 나의 사자들이 너를 위해서 공중에서 마귀와 싸우고 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실바수 목사님은 낙심하지 않고 나는 이미 치료받았다, 건강한 사람이다, 병에서 해방되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의사는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더 이상 병은 악화되지 않고 일진일퇴하면서 마귀와 싸웠습니다.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비 증세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귀가 쫓겨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신분, 치료받고 병에서 해방된 신분을 주장하며 기도하고 나아가자 병은 떠나가고 승리가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새로운
신분, 새로운 변화된 사람이 된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로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 부활의 신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분이 달라지면 말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지는데 왜 말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촌 사람이요 촌놈 말을 하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세련되면 서울 말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분이 달라지면 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신분이 마음에서 달라지면 입으로 말하는 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콘돌리사 라이스는 미국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으로 미국 잡지 포브스는 콘돌리사 라이스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뽑았습니다. 또한 2002년에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서는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흑인 여성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콘돌리사 라이스는 백악관으로 들어간 흑인으로는 콜린 파월 이후 두 번째이고 여성 흑인으로는 최초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미 국무장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곳으로 유명한 엘라바마주에서 성장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콘돌리사 라이스는 역시 예수님 안에서 확실한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아도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피부가 검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백인들은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백인은 나를 멀리해도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신다. 굉장한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꾸김살 없이 그는 자랐습니다. 그녀는 10살 때 부모님과 복음 전파 교육을 목적으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최종 목적지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였습니다. 백악관 근처에 왔는데 백인들은 백악관 안에 구경하러 다 들어가는데 흑인이라고 해서 백악관에 못 들어가고 철조망 밖에서 백악관을 멀리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그 목사인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밖에서 백악관을 구경해야 하는 건 제 피부색 때문이지요. 두고 보세요. 내가 반드시 저 백악관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10살짜리 딸이 인종차별 때문에 백악관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구경할 때 그는 마음속에 보세요, 내가 반드시 백악관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입술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25년 후 그녀는 자신의 말대로 백악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2001년에 국가안보보좌관으로, 2004년 현재는 미 국무장관으로 백악관에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현재 그는 백악관에 들어간 흑인 여성이라는 평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단지 신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저는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가 흑인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피부 색깔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품 안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등의식도 좌절감도 없고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거의 말한 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의 믿음과 말은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진 신분대로 살아가면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뇌뇌 학자들은 뇌세포의 98%가 우리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말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다고도 합니다. 즉 우리 말이 뇌세포에 전달되면 뇌는 척추신경을 지배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도 영향력을 받고 우리의 행동도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부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에 합당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극을 보면 양반과 노비의 말투가 확실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양반은 여봐라 누가 있냐, 이리 오너라, 물 좀 가져오너라, 양반의 말투로 말합니다. 그런데 노비는 정반대로 예 주인님, 소인 대령했습니다, 이렇게 노비의 말투로 대답하면 말에 따라서 허리도 다 굽신굽신합니다.
만약 양반이 노비를 보고 어서 옵쇼 이렇게 인사하고 노비가 양반에게 수했으니 가보게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반은 양반 신분을 가지기 때문에 양반처럼 말하고 노비는 노비의 신분을 가지기 때문에 노비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한 신분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죄의 종노릇하던 시절에 쓰는 부정적인 소극적인 말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분에 합당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고상하고 승리하는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분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테러 이후 불확실한 신분으로는 세계 여행도 숙박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구라파에 가려면 신분 조사가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불확실한 신분 가지고는 정체불명의 사람으로는 미국 돌아가지 못하고 세계를 여행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예수임을 믿어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기 신분을 확실히 모르고 불확실한 존재면 결코 승리적이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라진 신분을 마음속에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 신분을 따라 생각하고 그 신분을 따라 자화상을 꿈꾸고 그 신분을 따라 믿고 그 신분을 따라 말하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짓밟히고 찢기며 살아왔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칭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끌어올려 그리스도와 함께한 신분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상하고 거룩하고 성공적이고 승리한 신분을 주셨으므로 우리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